얘는 눈이 없고 귀가 좋다.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인다는 거야. 어, 근데 점프하는 게 더 빠르지. 절대 움직이지 마. 뛰어. 야, 귓바람 보지 말라고 이씨. 아, 지금 용감한 감자가 용감하게 어그로 끄는 중이라고? 나이스. 용감하게 용감하게 저 어그로 끄는 거.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파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아피로포비아. 한때 로블록스에서 가장 핫했던 게임인데 제가 사실 하기 귀찮아서 안 했다가 이번에 뭐 업데이트도 하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추천해줘가지고 하는 영상입니다. 4명이서 할 수 있고요. 총 난이도는 12단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지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보마인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어? 야, 이거 그거잖아! 와, 진짜 로블록스 진짜 백룸 그거네. 자기들끼리 촬영하다가 빠지잖아. I'm thinking we get a wide angle and we're done, all right? Yeah. Okay. 아, 용감한 감자씨 오늘도 들어왔. 어, 뭐야? 맞아, 이렇게 빠지지. 맞아. Hello? 저기요? Is anybody there? 와, 잘 만들었다. 자, 일단 여기가 지금 이제 레벨 1이거든요. 여기 괴물이 있다는 걸 감접적이게 말해주는구만. 일단 가보자고 친구들. 백룸 짬밥이 있는데 또. 어? 한 명은 길 찾았대. 같이 가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 아, 여기다. 아, 깜짝아. 아, 놀래라. 머리 뭐야. 아, 나 깜짝 놀랬잖아. 와, 근데 이렇게 진짜 똑같은 것만 보이면 진짜 정신 나가겠다. 여기부터 조금 안전하지 않아 보여. 저거 누구지? 저 앞에 뭐 있는데요 님들아? 나만 보이나요? 어, 여기 뭐야 저거. 뭐 약간 점프하면 좀 더 빠르다. 아, 이거 돌려야 되나 보다. 이거 몇 개 돌려야 되는 거지? 일단 나 하나 돌렸거든요? 나 오늘 방송 오래 해서 조금 피곤하니까 빨리 돌리라고. 아, 왜 방금 눈으로 욕한 것 같은데 이 감자씨. 아니, 감자씨 빨리 나가서. 어,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했어? 들어가. 어, 마지막 돌렸다. 나이스. 좋아. 우리가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되거든. 내가 들어갈게. 이런 거 다 봐야지. 이런 거. 얘는 눈이 없고 귀가 좋다.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인다는 거야. 어, 근데 점프하는 게 더 빠르지. 절대 움직이지 마. 야, 귓바람 보지 말라고 이씨. 아, 지금 용감한 감자가 용감하게 어그로 끄는 중이라고? 나이스. 용감하게 아, 저 어그로 끄는 거. 어, 다 열렸다. 나이스. 가자 얘들아, 가자. 문이 어디 문이 열린 거야? 아, 저기구나. 야, 얘 왜 여기까지 와. 잠깐만. 아, 나 안 움직였는데 왜 죽여? 다 왔구나. 그 문 열고 여기로 온 거지? 다들 길 알고 가는 거야? 야, 길이 너무 뭐야? A few moments later. 어, 여기다. 찾았다. 얘들아, 내가 해냈어. 얘들아, 이거 뭐야? 그냥 컬렉션이야? 길 찾는 거보다 어려운 걸 찾으셨다고요, 내가? 아니, 저딴 거 말고 길이나 달라고요. 찾았다. 진짜 이번엔 맞지. Yes, bam. Boom. 이 장소는 또 뭐지? 어, 뭐야? 이거 누구의 기억이야? 오, 야, 뛰어야지, 멍청아! 내 걱정하지 마. 나 고수니까. 야, 거의 이제 도월지야, 지금. 아, 야, 기억하는 부분 왜 이렇게 많아? 나 죽을 것 같아. 아, 야, 언제 끝나? 아, 왜 안 끝나? 끝났다. 괴물 나면 컨트롤러 피하면 되지. 아닌가? 그 혹시 저 만들었나요? 방금 그 소 울음소리? 아닌가? 아! 애들아 미안해! 알아서 도망가봐! 왜 내가 죽어? 이미 들키면 안 된다고? 아, 들키면 이미 죽은 거야? 야, 여기 억까한다 또. 아니, 아까 여기 있다가 죽었는데, 아까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야, 느낌 안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거든, 저 뒤로? 그치? 이 미친 챕터야, 여기.
나이스. 내가 다 했다 진짜. 내가 어그로 끈 거 아니야 방금. 와 나 이거 무덤인 줄 알았어 순간. 여기가 레벨 10이에요. 아니 나 벌써 레벨 10이야? 이 쿵쿵거리는 소리 뭐죠? 어! 잠깐만 내 옆에서 죽은 사람 뭐야? 여기 맵이 진짜 넓대요. 내 오른쪽에 방금 누구 있었어. 아니 얘도 들키면 죽어? 아니 이게 말이 돼? 목숨 그대로인 건 나쁘지 않다. 근데 아 네 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만 탈출구래.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야 설마 지금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휘파람 불지 말라고 이씨! 나 들킨 거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멀리 있었는데? 저 앞에 다리 두 개는 뭐야? 괴물이었구나. 혹시 다 꺼져주면 안 될까? 이게 환각이라고요? 환각치고 너무 리얼한데요? 나가도 돼 그러면? 오 안 될 것 같은데요. 제발 아무나 진행 좀 해봐. 얘 나한테만 이러잖아. 갔나? 아니네. 아니 얘 갈 생각 없는데? 나갔다가 순간 나왔는데 아무도 없길래 환각인 줄 알았어. 근데 나 뭐 다 돌아다녀 본 것 같거든? 어? 진행됐네? 어 아니 이러면 내가 뭐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이거 설마 점프맵이니? 야 니가 먼저 가 길막하지 말고! 미친 감자 이거 앞에 길 부피가 너무 크잖아!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아니 아니야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어, 저 이게 갈 수 있는 거리야? 어, 위에서 점프했어야 되는 건가? 잠깐만. 아니 이게 맞는 거리냐고. 이게 갈 수 있어 내가? 내가 그 정도의 점프력이 있는 사람이야? 아 나 이 게임 짜증나. 아니 퍼즐만 계속 나오다 갑자기 점프맵 나오고. 어, 다 어디로 갔지? 아, 일로 떨어진 거구나. 아, 씨. 아, 게임 같아서 못하겠다. 아.